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물고기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렇게 이게 보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장어 같기도 하고 메기 같기도 하고 얼룩덜룩한 이 물고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대국과의 물고기래요. 근데 민물에 산다고 합니다. 민물에 사는 대국가 물고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국가에서 유일하게 민물에서 서식하는 희귀어종 모오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오케가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충북 단양군에서 운영되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모오케 5마리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오케는 대국가에 속하는 물고기로 얼룩덜룩한 녹색 또는 갈색을 띠며 1.1m쯤 자란다. 야, 엄청 크게 자라네요, 여러분. 바다에서 대구도 큰거 1m쯤 자라죠. 그죠, 여러분? 대구. 아, 대구 진짜 맛있는데. 그런데 대국과 어류 중에서 유일하게 민물에서만 발견되는 냉수어종이래요.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물고기로, 그죠? 수입해서 지금 전시하나 보죠? 그리고 민물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 냉수어종. 야, 신기하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물이 있네. 신기하네. 그래서 모오케의 서식지는 북한의 압록강 상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추운 데서 사는군요, 그죠? 저 북쪽에 우리 북한의 압록강, 우리 북한에서 저 중국과의 접경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 차가운 냇물이나 호수 등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다. 단양군은 2016년 중국으로부터 모어케를 들여오려 했지만 사드 배치 등으로 미뤄졌다. 한중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있죠. 못 들어왔었죠. 그래서 단양군은 지난해 중국과의 논의 끝에 모어케 5마리를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애초 지난달 초 들어와야 했지만 꼼꼼한 검역으로 늦어졌다는 것이 단양군의 설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명체들은요, 잘못해서 방류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좀 탈출했다만 또는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세균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있으면은,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그런 미물고기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생태 위협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찬물에 서식하는 모오케의 특성 때문에 단양군은 이들이 서식하는 수조에 냉각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겠죠? 그렇죠? 냉각기를 가동해야 되겠죠? 찬물에 사는 어떤 찬물에서 그죠? 그렇게 저기 온도를 되게 잘 유지해줘야 수온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 해수어 키우고 있는데, 그죠? 이거 그 따뜻한 데 사는 그런 거는 히터를 틀어줘야 되고, 그죠? 찬물에 사는 건 냉각기를 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단양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특수 희귀 생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생물을 들여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했다. 그래서 단양군에 요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요 아쿠아리움, 그죠? 그리고 또 아쿠아리움 속 수중 생물들이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코로나 때또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또 이게 좀 딜레마네요, 그죠? 그 어쨌든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단양군이 2012년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미물고기 수족관이라고 합니다. 야, 군에서 직접 이렇게 개관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곳에는 2850제곱미터 규모, 170여 개 수조에 3개 희귀 미물고기 등 모두 230종류에 2만 3천여 마리가 전시돼 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서 모오케라고 하는 신기한, 그죠? 그런 대국가 물고기가 전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